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언론은 바로 한겨레였습니다. 벌써 한 두어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거의 날마다 단독을 쏟아내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는 분이 계시지요. 최근 언론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겨레 김의겸 선임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매일 아침 한겨레 보는 재미로 한 달을 살았거든요. 야, 오늘은 또 김의겸 선배가 무슨 기사를 쓰실까? 고맙습니다. 너무 네. 띄워주시네요. 저희가요, 일단 시작할 때 한 10cm 정도 띄워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늘 출석 체크 부탁드렸죠. 오늘 어디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한겨레에서 어떤 기사 재밌게 보셨는지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연락을 또 다 그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이 첫 보도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을 단독하신 겁니까?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우리 신문사 후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일면 기준으로 한 20여 건 되는 것 같더라고. 네. 일면 기준으로 네, 일면 머릿기사. 기사를 놓고 봤을 때. 네, 네. 그렇군요. 일면 머릿기사 20개. 야, 이게 지금 한 달 동안 20개면 거의 날마다 매일 단독하는 남자 매단남. 10cm가 아니라 1m 떴습니다. 아, 1m? 네. 1m 뜨셨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른바 이제 여의도 정치권 안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 아니야. 카더라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정말 그 실체가 신문에 정말 검은 글자로 딱 드러나는 순간 그야말로 머리를 한 대 탕 얻어맞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처음 이 보도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출발을 하시게 됐나요? 처음은 제 관심은 우병우였습니다. 네.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었고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이제 제가 예전에 출입했던 검찰 관계자 등 알만한 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돌렸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기자, 괜히 그 헛다리 긁지 마. 본질은 우병우가 아니라 미르야. 미르? 네, 미르재단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예? 텔레비전이 없어요? 네,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미르재단 이야기는 TV조선만 나왔지. 네, 네. 이 프린트로 된 매체. 언론 매체에서는 한 군데도 안 실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몰랐죠. 그래서 미르가 뭐예요? 그랬더니 김 기자, 기자 맞아? 이런 이제 면박을 받고 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들여다봤고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또 그 중에 한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 미르재단 뒤에 말이야 미세스 최가 있어. 미세스 최. 네, 최순실을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어떤 분은 최여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미세스 최라고 하기도 하고 미세스 최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야 이건 진짜 취재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국장에게 팀을 후배 몇 명 좀 붙여달라 라고 네. 팀을 꾸렸고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그 취재를 들어갔는데 네. 제가 그날 후배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팀의 이름은 최차싸다. 최차싸. 네, 최순실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최차싸다. 그러니 이제 최순실을 찾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자.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보도에 들어가, 취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최차싸. 네. 역시 새로운 매체에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얘기거리를 또 던져주시네요. 최차싸. 이 얘기는 또 네.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검찰 관계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이 권력의 동향에 민감한 분들, 네. 좀 권력기관이라든지 또는 재계에서도 아주 그 권력의 움직임에 민감한 분들은
어렴풋이 짐작으로라도 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른바 정윤회 뭐 비선실세 의혹 사건 때부터 해서 그때도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살짝 나오긴 했었지만 그때는 워낙 정윤회가 셌기 때문에 뭔가 뒤에는 정윤회 혹은 박지만 무슨 권력의 암투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이 가다가 그게 취재 실마리가 좀 잘 안 잡혔었거든요. 근데 이 실체적 접근은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처음 이게 탁 틀린 건가요? 최차사. 우리는 최차사인데 네. 네. 최순실을 찾는데 어디에 찾을까? 그렇죠.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1대1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네.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재단을 만들면서는 뭔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재단은 두 개다. 미르와 K. 그런데 미르는 차은택이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네. K는 이게 최순실이 관심이 있는 체육 분야고 네. 아니 본인이 직접 운영 설립에 관여를 했을 거다 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디에서부터 고를 찾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는 정동춘 이사장에 네. 네. 주목을 하게 된 거죠. 네. 쭉 관련자들의 이력을 스크린하다 보니까 네, 네. 이분이 경력이 그렇게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인데 네. 이분이 갑자기 이사장에 앉혔다. 그리고 찾아보니 이 사람이 스포츠 마사지 센터를 운영한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짐작이 그거였던 거죠. 네. 아, 이거 분명히 최순실과 그 딸이 유라가 같이 승마를 하는 네, 딸이 있으니까 네, 네. 딸을 데리고 여기 스포츠 마사지 센터에 가서 마사지를 받았을 거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마사지 센터 주소를 찾아보니 네. 최순실 씨의 과거 집, 네. 오랫동안 살았던 그 미승 빌딩이죠. 네. 미승 빌딩은 한 5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글로 제 구글 지도를 예, 찾아보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여기를 다녔을 거다. 그러니 이 약한 고리가 정동춘 이사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 마사지 센터에 최순실과 그 딸 유라가 다녔는지를 네. 고객들을 통해서 알아보자. 라고 해서 근데 이미 거기가 문을 닫았어요. 5월에 저희는 9월에 예, 취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들이 네. 저는 이제 구글링을 잘 못하는데 네. 우리 젊은 후배 기자들이 열심히 구글링을 해서 전화번호를 한 두 개쯤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두 개쯤 건져내서 그냥 안 되는 셈 치고 전화를 걸어봤는데 네. 거기서 딱 걸린 거죠. 오. 아 안다. 오. 최순실 씨 한 5년 동안 다녔다. 그리고 직접 저 정동춘 이사장이 직접 마사지를 직접 했던 분이다. 네. 그 이야기를 경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은 나중에는 이제 아 내가 말 실수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저희 기자를 굉장히 경계하고 네. 저희 기자들이 저희 막내 방준우 기자가 네. 그 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 예. 눈물 젖은 빵을 사가지고 와서 했는데 빵 던져버리고 아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 또 의외로 또 쉽게 고리가 풀린 셈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못 하고 저희들이 TV조선이 있는 미르를 이미 샅샅이 네. 뒤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미르는 이미 별게 없을 거다. 네. 그 추수로 따지면 네. 지금 이사간 톨 남아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 거기 말고 그런데 K스포츠는 거의 손을 안 댔거든요. 예. 그래서 K스포츠에서 우리가 한번 건져보자라는 생각으로 거기 주력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조선일보 그러니까 TV조선의 선행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겨레 보도가 가능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보도를 하면서 다른 언론사들이 같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굉장히 외롭고 고단했다 이렇게 기자협회 보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초반에 그 한겨레 열심히 쓸 때 다른 언론들이 왜 안 따라왔을까요? 네, 하여튼 그 외롭고 쓸쓸했던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자면 네. 한 보름 이상은 거의 저희들만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손에 들고 있는 건 별로 없었고 그래서 힘들게 가는데 아무도 같이 발걸음을 맞춰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관심이 있거나 네. 한 기자들한테는
주소, 전화번호, 네. 저희들이 네. 가지고 있는 문건 네. 아주 적극적으로 제공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고요. 네. 특히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들이 저희들한테 한결하고 같이 하자, 한결 좀 이런 걸 실어달라라고 네. 했을 때 저희들이 오히려 아, 저희들은 됐고요. 다른 언론사에 좀 주세요. 예. 그래야 저희들이 같이 나가죠. 이렇게까지 제가 참 인색한 사람인데 그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저 상당히 좀 너그럽게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혼자만 하는 게 외롭고 쓸쓸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차피 저희들의 보도가 묻혀버리고 마니까 네. 같이 하려고 했던 거고 다른 언론사들이 초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유력 매체, 네. 큰 신문사에 그 저보다도 한참 선배가 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정부 들어서 너무 전화가 많이 온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참 전화가 많이 왔는데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훨씬 심하고 특히 요즘 심하다. 그래서 이 미르재단 K스포츠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네. 혹시라도 이게 번질까 봐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요즘 언론사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층부에서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던 측면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취재가 좀 상당히 어려운 취재였습니다. 말하자면 관련자들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네. 사건은 도대체 너무 방대하고 이래서 일선 기자들로서는 선뜻 이 일에 착수하기가 또 어려웠던 실무적으로는 네. 그런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다른 언론사의 어떻게 보면 무시와 냉대를 받으면서 네. 보도를 하게 됐었던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은밀한 권력 안에 내부자들의 어떤 부당거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취재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그랬을까라는 어떤 의혹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언론에서 한겨레는 열심히 쓰는데 다른 언론이 같이 쓰면 다 따라와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다가 JTBC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일파만파 확산된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또 후배들이 JTBC는 알아주고 한겨레는 안 알아준다 이런 서운함이 좀 있으셨다면서요. 서운함이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서운합니다. 많이 서운하고 속상하고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은 후배들이 한겨레가 열심히 했고 한겨레 공과를 좀 선전하라라고 네. 하는 네.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데요. 그 JTBC의 영향력 그건 일단 영상 매체의 힘도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네. 손석희 사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브랜드 그 힘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들이 프랑크푸르트 현지에 가장 먼저 저희 송호진 기자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최순 씨를 찾아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네. 그래서 송호진 기자가 정말 참 찰싸네요. 네. 그래서 송호진 기자가 지금 사실은 연수를 가 있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간 게 아니라 예. 또 마침 또 베를린에 연수를 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쉽게 호출을 예. 할 수 있었죠. 송호진 기자가 아니면 송호진 기자는 연수가 있다가 갑자기 불려. 네, 연수가 있다가 지금 아닌 밤 중에 홍두깨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 연수가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네. 그래도 하여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줬고요. 역시 한겨레 기자네요. 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를 열심히 뒤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송호진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선배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손석희가 떴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아, 손석희가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나왔다는 저 모습을 드러냈다니까요. 그리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손석희 사장이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팽목항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죠. 있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야, 손 사장이 프랑크푸르트까지 갔으니 이건 분명히 최순실과 인터뷰가 성사된 거다. 예. 그래서 제가 귀국하자마자 연락을 드렸죠. 예. 손 사장한테 아, 프랑크푸르트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저 교민들이 여러 분들이 봤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래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 근데 최순실은 만나신 겁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네. 네? 최순실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으면 최순실이나 좀 찾아볼 걸 그랬네?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도대체 왜 프랑크푸르트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제 휴가 받아서 와이프랑 여행 간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시점이. 10월 초쯤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10월 초쯤 됩니다. 그래서 아니 날씨도 지금 독일 날씨도 안 좋은데 하필 프랑크푸르트를 그랬더니 프랑크푸르트가 비행기 값이 제일 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예. 그만큼 저희들이 손사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 과정에서 빚어진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손 사장님은 거기 그 프랑크푸르트에 휴가를 그냥 네. 다녀왔을 뿐인데 네. 그 어쨌든 이 태블릿 PC 특종은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네. 이 태블릿 PC가 그 마치 이제 독일에서 온 걸로 이렇게 그 검찰발 보도가 쭉 나왔었는데요. 네. 또 JTBC는 최순실의 사무실이라고만 했다. 네. 최순실이 쓰던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라고만 썼다.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또 논란도 있기도 했어요. 네, 저는 사실을 압니다만은 아, 예. 네.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A 어긋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하여튼 국내에서 받은 거고 주운 게 아니고 받은 거다. 아. 네. 그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운 게 아니고 받은 거다. 여러분 어떤 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어찌됐든 JTBC 단독 보도로 찍으면 저는 또 다른 미디어의 현상이다 이렇게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JTBC 뉴스를 굉장히 주목하게 됐지만 유튜브 동접자가 4만 5천 명까지 올라가고. 그 이른바 뉴미디어의 새로운 현상으로도 그러니까 종이 매체 그리고 또 종편이지만 어쨌든 손석희 브랜드가 만들어낸 뉴스룸이라는 매체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뉴스들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또 확대 재생산되고 이게 인터넷으로 또 흘러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미디어 현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점은요 이게 TV조선 한겨레 JTBC 그리고 또 이제 그 JTBC 보도 이후에는 3사가 막 서로 막 받았으면서 일종의 진보 보수를 넘나드는 언론 콜라보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하여튼 모처럼 만에 이 언론들의 보도 경쟁 네. 그리고 보도 경쟁을 통한 어떤 권력 감시 네. 이 두 가지 본연의 기능을 찾은 해였다. 네. 그래서 어느 저 언론학자는 2016년은 한국 언론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명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다면 네네.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언론의 자발적으로 물론 모든 언론이 그렇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네. 일부 언론은 이 언론이 자발적으로 이 권력 감시하고자 하는 본연의 기능을 찾아 나섰던 건가 네네. 오히려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네. 침묵하려고 하였으나 이 들끓는 민심, 민심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았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언론의 아까 말씀하셨던 권력 감시나 어떤 보도 경쟁을 통한 진실 파악, 진실 추적 이게 언론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런 한계도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두 가지 측면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처음에 그 다른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함께 쓰지 않을 때 특히 이제 TV조선 선행 보도 말씀하실 때
방상훈 사장께 편지도 쓰셨잖아요. 네. 그 어떤 기자들은 야 이렇게 쓰면은 방 사장이 정말 낯이 뜨겁겠다. 조선일보가 게시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우습게도 기자들 사이에서 뭐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칼럼을 쓰신 이유는 뭡니까? 어떤 측면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아마 9월 한 20, 네. 한 6, 7일쯤 썼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보름 정도 저희들이 외롭고 쓸쓸했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소연. 네. 우리만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특히 TV조선은 이미 오랜 기간 취재를 하면서 상당히 축적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왜 물꼬, 안 푸니? 물꼬를 텄으니 네. 조선일보도 TV조선도 네. 같이 이제 동참을 해달라라고 네. 하는 이제 하소연하는 의미에서 네. 편지를 썼는데 네. 글쎄요 편지 봉투 뚜껑이나 열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셨겠죠. 답장은 못 받으신. 아 당연하죠. 그 조선 쪽의 기자들로부터는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이제 여의도 일각에서는 조선 기자들이 상당히 그 특히 이제 그 송희영 주필 사태 때 이후에 그 굉장히 위축돼 있었고 그 잘 보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들도 컸다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뭐 직접 들은 건 없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충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조선일보에 계신 분한테서 네. 저희들이 최순실 막 보도하고 나서 네. 며칠 안 지났을 때였는데 참 애썼다. 애썼는데 너무 힘은 빼지 마라. 어차피 이거 해도 그렇게 네. 오래 끌지는 못할 거다. 네. 다른 데서 동참을 못한다. 특히 조선이 동참을 못한다. 내년 이제 봄 대선 후보 경선에 네. 들어가서 그때 여권의 어떤 균열이 일어날 때 네. 그때서나 보도를 할 수 있지 네.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너무 지금 한결에 혼자서 힘 빼거나 네. 그러지 말아라. 그런 제 충고는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네, 그러니까 저희 완전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첫 보도 외롭고 쓸쓸하게 그야말로 분투하실 때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그때는 이제 처음부터 네. 저희들이 이걸 해도 네. 후속 보도를 일단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한겨레 제보만 2천 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거 다 뻥이었군요. 뭐 한겨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2천 개를 막 나누고 있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막 돌았거든요. 네. 네.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요.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배 얘기를 듣다가 완전히 그냥 막 그.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쨌든 한겨레가 막 그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후속 보도할 수 있는 양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그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 네. 그 이어가려고 굉장히 그 신락 같은 걸 이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걸 가지고도 보도가 끊이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어쨌든 명맥을 이어가려고 네.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데 사실은 네. 이화여대 문제도 저희들이 보도를 하면서 결국은 그 총장이 물러나는 네. 이화여대 130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저희들이 처음에 그 첫 보도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억을 아무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화여대의 정유라의 입학 문제 예. 그리고 정유라의 뒤를 봐주는 문제는 이건 권력형 비리학은 조금 거리가 멀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극성스러운 부모 그리고
극성스러운 부모가 행패를 부리면서 벌어진 일 정도, 에피소드 네. 정도라고 생각을 네. 했지만 그래서 저는 보도 가치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보도를 했던 이유는 네. 다른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약간 이 곁불이지만 이 불이라도 계속 좀 살려가자. 그래야 최순실의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쏠리고 네. 이어가기 위한 방편 정도로 저희들이 사실은 이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보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 굉장히 조직적이고 네. 권력에 빌붙거나 네. 권력을 행사하거나 네.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정유라가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네. 보도를 좀 더 키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 점점 이게 커지는 네,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제보도 많이 들어왔죠. 네, 제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특히 이화여대 문제에 있어서는. 네. 학생들 제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말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네. 그 학점 하나 받으려고 네.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정유라는 그것도 학생들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네. 비행기도 따로 타고 가고 그러니까요. 보디가드도 동행하고 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지금 20대보다는 20대죠. 20대 젊은 층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 분노가 지금 하늘을 치솟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에 대한 문제 이걸 가장 그 민감하게 네. 받아들이는 층이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로부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지금 한겨레의 첫 보도로 촉발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이게 커질까? 결국 이제 대통령 오늘 아침 언론들의 주요 논조를 보면 전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나는 억울하다. 대통령이 네. 시켜서 했다. 이제 오후 2시에 검찰 출두할 때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그게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이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 그 알파이자 오메가죠. 알파이자 오메가. 네.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재벌들이 그렇게 진짜 팔비 틀려서 수백억, 800억을 내는데 네. 그게 무슨 안종범을 보고 냈겠습니까? 최순실을 보고 냈겠습니까? 실제로 재벌들이 제가 취재 뒤에, 보도 뒤에 이 대기업 쪽 관계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재단 설립 과정에 최순실이 있다는 걸 안 기업은 네. 진짜 몇 개 안 된다 그래요. 한두 개밖에. 나머지 기업들은 왜 내야 되지? 네. 그런데 뭐 청와대 압력이 들어오니까 예. 냈지만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태도를 안 보이고 계시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최순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달라고 했던 분이 난 아무것도 모른다, 고용태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부인을 할 수 있을까 네. 싶은데 지금 최순실의 그런 모습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태도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좀 더 불행한 상태로까지 네. 내몰릴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촉구하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언론의 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다.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황교안 총리 아직 현직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김병준 총리 지명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랜 정당 출입을 해오신 정치 전문 기자로서 이 상황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선 이 얘기 좀 들으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당황스럽네요. 아마 뭐 김병준 총리를 내정한 이유는 김병준
저 교수가 네. 노무현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걸 내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하고는 이미 상당히 등을 돌리는 그렇죠. 분이시죠. 당연한 네. 상황이 네. 이제 그, 과거 이력을 아마 그렇게 좀 활용하려고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네. 그 세력이 사실은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도둑질을 하다가 지금 국민들한테 딱 들킨 겁니다. 그렇죠. 들켰으면 다 내놓고 네. 잘못했다. 네. 그리고 수사를 받겠다. 네. 그런 다음에야 다음 후순으로 넘어가는 건데. 네. 김병준 교수를 총리에 앉혔다. 그건 제 생각에는 이런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들킨 다음에 그 작물을 놓고 자 이렇게 됐으니 네. 이 작물을 어떻게 나눌 건가? 네.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앞으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야당의 입장에서 네. 저는 그렇게 타협적이거나 네. 권력을 분할하는 문제, 나눠먹기 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 네. 그게 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네.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 어떤 형태로 권력의 문제가 되어야 될지 세밀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김병준 교수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간다는 설도 있었는데 갑자기 총리로 영전이 되시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네, 일단 그 과거 그냥 얼핏 네. 떠오르는 생각인데 김병준 네. 교수의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의 참여 이력이 네.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당이 저 출연을 하면서 김병준 네. 교수가 뭐 강연도 하고 네. 안철수 대표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야당 내에서 지금 강건파와 강경파, 온건파가 네. 사실 좀 나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야당을 갈라치게 하는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갈라치기. 네.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중에 일부 세력을 앉는 방식으로 네. 해서 야당을 갈라치기 하면서 자신에게 오는 화살을 예. 이 창끝을 예. 둔화시키고 그렇게 시간을 벌고 다시 반격을 하거나 네. 최소한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개각을 단행한 것인데요. 국무총리에는 김병준 전 교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죠. 그리고 경제부총리에는 임종용 전 국민원장이죠. 네.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승주 그리고 지금 뭐 계속 이렇게 개각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국민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관련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꼼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개각 명단을 보면서 이게 제2의 개헌론이구나. 그렇죠. 최순실 문제를 덮기 위해서 개헌을 들고 나왔듯이 지금 뭐 거국 중립내각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또 그 문제를 또 덮기 위해서 또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금 다른 이슈로 네. 또 비슷한 이슈로 네. 이슈를 가지고 또 다른 이슈를 덮는 그런 전략이구나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뒤에는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는 의혹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혹시 취재하고 계십니까? 뭐 그럴 정도까지 여력은 있지 않고요. 네. 그렇게 짐작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마비돼 있는 네. 상태고, 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3인방 네.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는 내밀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청와대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도 찾지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네. 대통령과 그 가까운 사람들의 그 내밀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상황을 돌파할 네. 대처할 능력과 식견을 가진 사람 네. 그러면 정말 두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김기춘 전 실장이 유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김병준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전화드렸을 때 개헌 토론 중이어가지고 일체의 다른 전화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제가 걱정되는 게 이 개헌인데. 그렇죠. 네. 물론 저도 대통령제가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개헌론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을 꺼낼 타이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아까 제가 도둑질하다 들켜가지고 네. 그 작물 내놓고 이거 어떻게 나눠 가질지 논의하자라고 할 때 아 그래? 그러면 그거 우리 내각제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죠. 네. 우선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얼마나 많은 부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까지 철저하게 네. 뭐랄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네. 처벌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국면으로 넘어가도 넘어가는 거지 네. 지금 개헌론을 꺼내거나 김병준 교수 개인적인 소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동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동조하는 세력들이 전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거나 네. 질타를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과거 이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에 의해서 정치적 네. 격동기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예. 80년 봄이 그랬고요. 예. 87년 6월 항쟁 때가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느슨하거나 네. 또는 야권이 분열되거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과실을 입안에 톡 털어먹은 사람들은 기존의 기득권 부패 세력 아니었습니까? 예.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고 예.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지금 이게 80년 이후에 네. 세 번째 맞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기회를 어떤 자신의 그 권리, 네. 자신의 권리라고 할 수도 없죠. 네. 자신의 몫을, 파이를 네.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네. 또다시 과거의 그 잘못을 또다시 범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눈은 똑바로 뜨고 이걸 봐야 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긴장을 놓지 말고 네. 이 지금 이런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네. 국민들께서도 네.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역자라고 하면 지긋지긋하죠. 저희가 이제 그 네. 친일부터 시작해서 반민특위가 준 역사가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네. 70년, 71년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해서 책임자 처벌하지 않고는 우리 역사가 한 발도 나갈 수 없고 또 되풀이 반복되는 역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동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결에 1980년대 암울한 시기 국민들의 푼돈을 모아서 탄생된 언론입니다. 그 세대이신가 봐요. 네, 그러신가 보네요. 설립 취지와 의도에 어울리는 국민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결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고맙습니다.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어디서 뭐 듣고 계신가 여쭈었었는데요. 지금 부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전입니다. 경남 밀양입니다. 진주입니다.
그리고 용인입니다. 충남 서천입니다. 경산입니다. 아우 지금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알래스카에서 응원한다고 한결의 알래스카에서 응원한대요. 자 알래스카에서 한결의 응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강릉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한결의 수고가 많습니다. 경향신문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기 구독으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했죠, 선배.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보람이 있네요. 네. 예, 한결의 사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경향신문 사장님이랑 자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좀 더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끊임없이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인부터, 물론 이제 지금 그 최순실 씨도 이틀째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권력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른다라고 한 이야기가. 아 정말 모른다. 네, 예. 정말 모르는 거죠. 네. 뭐 제가 취재를 해보면 네. 대통령 주변에 아까 말했던 3인방 안정범, 우병우 네. 이런 정도가 내용을 알고 있고 네. 그 외에 좀 더 알만한 분이 김성우 홍보수석 하고 몇몇 정도가 조금 더 하여튼 10명이 안 되는 네. 사람들만 이 본질, 진실,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수백 명 되는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르죠. 모르고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해주니 네.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 자체가 지금 이 붕괴 상태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 뭘 알아야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할 텐데 그게 네. 자체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인데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한 번도 자신은 무오류 무결점의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순실이 고영태를 모른다고 했듯이 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어쩌면 이 문제를 모두 최순실 네가 떠안고 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김병준 교수 총리 내정을 비롯해서 네.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다. 네. 천길 벼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천길 벼랑 끝에 서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정말 그 똑바로 이 상황을 직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런 카드 개헌 비슷한 카드를 쓰려고 하면 제2의 유월항쟁이 촉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까지는 조심스러운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유월항쟁은 이제 정말 그 당시 학생과 우리 국민들이 일어났던 건데 글쎄요 지금은 그때하고 또 다른 게 네. 이미 보수 세력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났고 음흠. 보수 세력 내부의 주류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버림받은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려면 또 다른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오는 네.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그런 걸 읽을 수 있는데 네. 조선일보나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미 박근혜 정부와는 결별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단지 얼마나 이걸 질서 있게 퇴각을 할 건가 그리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반격을 할 것인가 네. 지금 보수층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그것조차도 말하자면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면 네. 국민들이 들끓고 일어나기 전에 기존에 같은 동지였던 사람들로부터 먼저 버림을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예전에 79년 12.6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87년 6월이 아니라 네. 79년 12.6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 세력 안에서 버림받고 그렇게 되면 보수가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면서 새로운 보수의 재결집을 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그 정점에는 누가 설까요? 유승민 의원이 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사람은 네, 없다. 사람은 없다고 보고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개헌 아닐까요? 개헌. 네. 이 제도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다. 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내각제에 동조하는 야권 세력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네. 개헌을 통해서 뚫고 나가려고 할 텐데 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문제는 권력형 부패가 본질이죠. 네. 부패가 본질인데 이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시스템의 문제고 헌법의 문제다라고 하면 네. 모든 게 이른바 시스템 환원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은 가장 경계해야 될 네. 문제가 그 문제다. 네.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뭐 지난번 청계광장 광화문에 국민들이 모였을 때 대통령 하야나 부패 척결 이런 네. 구호가 나왔지 누구 한 사람 개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정치 상층부의 엘리트들 네. 몇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지 네. 그걸 그 어떤 프레임에 개헌 네. 프레임에 동조를 하는 순간 네. 이 문제가 정말 물타기가 되어버릴 거다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개헌 프레임에 동조되는 순간 이 권력형 비리 물타기가 될 거다 이런 비판해 주셨습니다. 최재경 전 대구지검장이 민정수석이 됐어요. 네, 저도 굉장히 느닷없다. 어떤 수라고 보십니까? 이게? 글쎄요.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최재경 민정수석을 만났어요. 아, 한 달 전에요? 네, 네.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만난 이유는 네. 취재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최순실 미르 이 사건. 네, 최순실 이 네. 문제. 왜냐하면 최재경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내침을 당하고 네. 홀대받았던 검사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만났는데 워낙 입이 무거운 분이시라서 뭐 곁가지 이야기만 좀 듣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박근혜 정부의 이 위기 국면에서 가장 그 심장부로 들어가게 됐나 저도 한번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인데 예, 예. 들리는 말로는 네. 들리는 말로는 일단 검찰 내부에서 그 건의가 있었다 그래요. 검사장 한테 10여 명이 네. 검찰청사 내가 아닌 외부에서 별도로 모여서 이 문제를 네.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논의를 하면서 최재경 카드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검찰과 청와대가 네. 미묘한 관계지 않습니까? 네. 같이 가기에는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결별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네. 네. 그래서 그 고리로서의 최재경이 있는 것 같고 네. 청와대로서도 이 어려운 난국인데 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게 검찰이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칼끝을 들이대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국민이 확확 바뀔 텐데 네. 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최소한 그런 위험만을 막는 어떤 방패 그리고 끝까지 검찰은 놓지 않겠다 네. 그럴 때 과연 적임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최재경 검사장이 네. 특수부 수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네. 후배 검사들 특히 특수부 소속 후배 검사들로부터 가장 신망을 받는 네. 존경받는 검사장이죠. 그 카드 그래서 최재형이 발탁된 거 아닌가. 지금 현재 검찰의 수뇌부와 네. 청와대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최재형 카드가 거의 유일한 카드로 등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도 보호하고 네. 그리고 또 권력 입장에서는 권력의 방패막이 그렇죠. 역할을 해줄 네. 수 있는 실제 뭐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 BBK 관련해서 무혐의 이 처분을 이끌어냈다. 네, 이제 그러면 사실 박근혜 정부하고는 네, 사실은 안 좋은 거리가 벌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당시 인사권을 가진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최금 사장 조금만 좀 참아봐. 그러니까 이번은 조금 비켜 있어. 예. 거기서 예. 좀 숨어 있으면. 네. 엎드려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발탁할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천지검장 가 있을 때 세월호가 터지면서 그렇죠.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보면 최재경 검사장은 박근혜 정부하고는 관계가 멀 수밖에 없는 네. 성격인데 예. 의문인 거죠. 왜, 예. 왜 들어갔을까? 왜 부르고 예. 왜 또 본인은 들어갔을까? 예. 권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권력이 양반도? 필요한 거고 예. 검찰이 권력 검찰로서도 필요한 거고 네. 그런 거겠죠. 네. 네. 그 역시도 이 그 불의한 권력에 부역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최재경 검사장에 대해서 네. 한번 진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속내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예, 김의겸 기자님 꼭 만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들은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제 그 두 가지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문화일보 조사하고 내일신문 석간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문화일보나 또 내일신문이나 공이 이제 그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신문의 경우에는 9.7%까지 이제 떨어진 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 국면에서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개헌과 그 김병준 총리에 대해서도 이제 총리 후보자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 국면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워낙 정치 오래 출입 하셨기 때문에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야당은 지금 우리는 하야나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야나 탄핵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선긋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정치부를 출입하긴 했는데 요 한 두 달은 이 눈앞에 팩트만을 쫓느라고 네. 사실 지금 정치 동향을 거의 그냥 신문 제목만 후루룩 훑고 네. 그냥 말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건 지금 알지 못하는데요. 글쎄요. 진짜 국민들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닐까요? 이 하야를 해도 문제고 하야를 하지 않아도 문제고, 네. 이대로 1년 4개월을 그렇다고 1년 4개월을 버틸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망을 한 거죠. 네.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네.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고. 그런 시도를 동조하는 세력이 또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마치 그런 거죠. 80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이후에 네. 유신 세력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네.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박정희가 키웠던 그 양아들들이 네. 진짜 은인자중하다가 네. 때를 만나서 네. 학생들의 과격한 시위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보수 세력의 어떤 불안감을 막 불러일으킨 다음에 네. 한 방에 뒤집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요동치는 국면이 지금이다. 네. 그런데 그 당시 80년 상황을 다시 되돌이켜보면 일단 야당이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고요. 네. 분열도 있었고 그리고 다들 이 장밋빛 희망에 부풀어 있어서 실체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런 정보 보고가 왔어도 설마 했던 예, 거죠. 예. 그러다가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5.17, 5.18을 맞았던 건데 네.
저는 군부 쿠데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지금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지금 야권끼리 서로 헐뜯고 네. 내일 모레 뭐 당장 이 국면 지난 이후에 네. 선거를 생각하면서까지 서로를 비난하고 네. 이런 일은 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협의해서 협조해서 무슨 총리도 세우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야당끼리는 협의를 하지 못합니까? 야당끼리 먼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네.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청와대를 압박하든 협박을 하든 네. 아니면 타협을 하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뭐 대추나라 감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리지 않을까요? 네. 전 그거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그 야당의 태도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후속 보도는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도 될까요? 단독이라서. 사실은 뭐 별거 가진 게 없고요. 그런데 두 달 전에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는데도 두 달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또 그때그때 고비마다 중요한 때 제보가 들어오고 입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달을 끌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워낙 방대하게 지금 사건이 방대하고 네. 사건이 방대하다 보니 저희들이 던져놓은 낚싯대는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어디에서 고기가 물지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관련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보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보도로 검찰을 압박해서 수뇌부 지시에 의한 봐주기 수사 또는 짜고 치는 고스톱 원천 봉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나레이님께서 하트를 쏴주셨어요. 김의겸님 화이팅요. 고맙습니다. 예, 화이팅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의견이고요. 내년 대선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의견들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막 이런 표정도 있으셔서 제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방송 전 세계 197개국에서 동시에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많은 국민들 이 사건 아주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아까 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여튼 지금 굉장히 그 들끓는 국민의 여론이 있고 네. 물론 지난번 집회 그건 집회 시위 이렇게 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네. 하지만 국민들이 한마디 하는 말 그리고 그 진짜 김대중 대통령이 담벼락이라도 한마디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게 다 이 권력자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이 칼날인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뉴스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 네. 그것만으로도 이 권력자들은 등골이 서늘할 겁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그런 현상을 보는데 저희들이 저희 한겨레 사이트가 네. 평소 보던 것보다 막 다섯 배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네. 언론사들도 비슷하겠지만 네. 그것만으로도 이
측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감시의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절대 놓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광화문 광장에 굳이 안 나가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역할을 하시는 거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적 체념, 포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질책과 또 그분들에 대한 이 꾸짖음은 있을지라도 그게 정치적 체념과 포기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는 순간 이게 과거 다시 한번 아까 말씀했던 80년, 87년 다시 한번 이 부패 기득권 세력이 다시 준동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런 의욕조차도 국민 여러분께서 좀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한 기자의 특정 취재기가 아니라 김우겸 선임 기자의 말 속에는 정말 그야말로 보수의 언어로 얘기하면 국가에 대한 걱정, 국가의 미래를.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주제넘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취재기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아니요. 그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요. 오마이뉴스도 좀 정신 차려서 한겨레와 함께 권력감시에 눈을 부릅뜨고. 네. 같이 갑시다. 예, 현장에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